썬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수프로 옌 드라이브네요. 와, 색깔 지금 겉 포장은 파랑색. 우와, 너무 예쁘죠. 파랑색 무슨 좀 에메랄드 빛, 좀 형광빛 뭐 그런 느낌의 파랑색이에요. 좀 샤이닝 샤이닝스러운 그런 파란색 빛이고요. 보통 스프로 앰프 이렇게 모듈레이션 한 이런 페달들 보면은 앰프 모양 따서 많이 디자인을 하거든요. 근데 얘는 안에 서킷의 뭐 모양을 본떠서 뭐 자체적으로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아, 굉장히 귀엽고 좀 예쁜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크기는 좀 큰데 역시나 가볍습니다. 자, 무게 재볼게요. 320g. 예, 건전지가 9V 건전지가 들어가요. 들어가도 건전지가 40g 정도거든요. 그러면 한 400g이 채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오. 얘도 볼륨, 게인, 톤 세 가지로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리치와 볼드 타입의 토그 스위치가 있네요. 네. 익스펜션 페달 장착해서 여러분들 사용할 수 있고요. 드라이브 어느 정도의 사운드를 얘가 가지고 있는지 한번 소리 들으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썬데기탐 시작합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기탐의 송지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빈시트 옴니아의 기타리스트 모규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급스러운 기타리스트님. 네, 네. 고급스러운 자리에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자, 오늘 병어쌤을 대신해서 새로운 리뷰어 함께 모셔봤고요. 네. 고급스러운 기타리스트님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머리를 지금 길고 있어요, 계속. 제 역량으로 머리 네. 자르면 안 된다라고. 네, 아니 원래는 좀 짧은 머리를 고수했었는데 네. 언제부턴가 이거 옆머리를 넘긴 옆모습이 너무 예쁘다고 하셔가지고 네. 좀 아 어깨 넓이까지 어깨 높이까지 이제 네. 길러야겠다. 야, 좀 귀가 하고. 좀 얇은가봐요. 제가 한마디 했는데 아 그래요? 하더니 계속 기르고 있습니다. 네, 계속 기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거지존이죠, 거지존. 아, 네. 어떻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 네. 그지존에 들어 그지존에 들어왔습니다. 네. 괜찮아요. 이거 이제 잘 고데기 하고 네. 하면 좀 오늘 잘 하고 온 건데 아 그래요? 아닌 것 같아요. 잘 하고 온 거예요? 네네. 아 거지존이 맞는 걸로 망했습니다. 네. 아무튼 좀 더 한두 달 후에 다시 확인해 보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아, 네. 자, 오늘 모규찬님과 함께 리뷰를 해볼 기어는요. 수프로의 드라이브입니다. 제가 던져줬어요. 이런 이펙터가 있다. 어떤 게 가장 좋니? 라고 했더니 드라이브가 제일 만만하죠. 이렇게 해서 네, 당첨이 된 드라이브인데요. 네. 수프로 얘가 우선은 오리지널 수프로 그 사운드의 오리지널 티를 담은 페달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그 60년대에 는 사실 앰프도 많이 종류도 없었거니와 그런 뭐 앰프 헤드에 정말 진공관으로만 되어 있는 그런 헤드의 스펙이 굉장히 큰 그런 시대라 가지고 사운드 자체에 그 뭐 우리가 고를 수 있는 종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저희가 좀 전에 잠깐 사운드를 들어봤는데 이것이 60년대 사운드인가 아, 그런 좀 한숨 섞인 말숨 섞인 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한번 사운드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팬더에 몰렸고요. 가보겠습니다. 지금 사운드가 또 들으니까 괜찮은데요? 갑자기 흡분하게 들리는데요? 너 힘을 다르게 해서 하셨나요? 아 이게 피킹 뉘앙스에 따라서 이게 드라이브라서 예민하게... 그렇죠. 얘가 뭐냐면 튜브 스크리머나 클론 등이 이제 스프로 드라이브 사운드를 표방하는 제품이에요 사실상. 네. 그 옛날에 튜브 스크리머도 그런 좀 그냥 밋밋한 드라이브 사운드가 좀 많이 대세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클론들도 이제 프로를 기반으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넓은 레인지의 게인을 더 담았고요. 그리고 더 다이나믹하고 내추럴한 컴프레션을 좀 더 강화했다고 했는데 그게 약간은 묻어나오는 것 같긴 한데 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네요. 그러네요. 근데 지금 저희가 조작을 해놓은 게 노브를 볼륨을 지금 12시에 놨고요. 게인을 지금 거의 풀로. 맥스로 놨고, 톤을 지금 좀 쏘는 감이 있어서, 지금 이게 험버커잖아요? 쏘는 감이 있어서 좀 낮게 해놨고요. 여기에 보시면 토글 스위치가 있어요. 볼드가 있고요. 보면 리치가 있는데요. 리치가 하이 게인. 그렇죠. 하이게인이 많은 리치랑, 그리고, 여기 어딨지? 이게는 이제 볼드는 높은 헤드룸의 사운드를 좀 집약한 그런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방금 말했던 리치는 하이게인, 네, 하이게인. 사운드의 리치입니다. 방금 볼드 사운드 들어보셨고요. 리치 사운드 잠깐 들어볼게요. 트루퍼를 그렇게 쳐요. 언제부터 트루퍼를 이렇게. 네, 제가 시연을 이제 하러 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뭘 연주를 해야 되나. 이 자리가 유독 그래요. 네. 막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잘 치다가 손가락 막내 뇌랑 따로 분리된 것 같은 그러니까요. 원래 연주할 때 느낌이고, 이제 네. 되게 그 기타 치시는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민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줄 높이부터 해서 의자 높이, 뭐. 아, 그렇구나. 네, 레인지 조금, 이거, 좀그 차이.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연주할 때는 이게 이렇게 딱 빠져들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딱 빠져들려고 하면 카메라 세 대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지. 생각보다 카메라가 많죠. 네네네네. 지금 4대 가까이 아, 있는데, 네. 네대구나. 네. 잘 나오고 있어요. 아, 걱정하지 다행이다. 마세요. 네네. 네. 자, 그래서 지금 리치 사운드를 들어봤는데, 얘는 좀더 네. 퍼지면서 약간 더 자잘한 느낌이 좀더 많아서 풍부한 사운드가 나긴 하네요. 그렇죠. 근데 역가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이유인 즉슨 지금 저희가 계속 게인을 풀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돼야 이 정도의 트로프 사운드를 약간 받아들일 수 있는, 네. 그런 사운드의 드라이브고요. 그렇지만 오버드라이브 계열, 만약에 튜브 스크리머랑 비교를 하자면 나올 수 없는 사운드이긴 해요. 그렇죠. 그만큼 역가는 크지만, 네네. 그렇죠. 네, 그런, 하이게인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죠. 네. 좀 약간 모자란 그런 느낌이 네네네.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기타를 바꾸고요. 네. 자, 이렇게 지금 기타를 바꾸는 이 와중에 이모 규찬님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빈스톱니아 기타리스트고요. 지금 기타리스트로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 굉장히 손이 예쁘게, 예쁩니다. 손이 예쁘게 기타를 치는 기타리스트고요. 저희 빈스톱니아 기타를 치고 있는데, 모 빈스톱니아 이번에 네, 저희 빈스톱니아가 뮤직비디오. 이번에 뮤직비디오와 그리고 EP 앨범을 발매를 했어요. 네. 제가 이제 음원 등록을 얼마 전에 마쳤고, 네. 이제 또 활발한 활동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좋은 소식 이제 계속 가져올 것 같은데, 네. 우선은 올라와있는 뮤직비디오와 그리고 음원이 지금 다 멜론 박수모 이런 데 다 올라가 있거든요. 애플까지. 그렇죠. 네. 다 많이 클릭, 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페이스북에서도 상당한 활동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 이 리뷰 영상이 끝날 때쯤에 뮤직비디오 한 편이 나갈 테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끝까지 봐주십시오. 네. 네. 화제의 뮤직비디오. 차마 앞에 붙일 순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스킵할까봐. 그냥 마지막에 리뷰. 중간에 넣어주시면 안 되나요? 아, 그래요? 갑자기 말하는 도중에.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혹시, 아, 네.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싱글 픽업으로 사운드를 들어보겠는데, 볼드 사운드로 해서 이번엔 게인을 약간 맥스로 안 하고 중간치의 게인 값을 가지고, 네. 찾아뵙도록 할게요. 가보겠습니다. 건가요? 했어요. 이거 다시 게인을 올리신 거죠? 네, 게인을 약간 아. 올린 거예요. 아까 전에 12시 방향으로 했을 땐요, 그냥 약간 부스터 크랭크업 되는 부스터 효과만 조금 나요. 근데 볼륨을 좀 같은 볼륨으로 해놓고 게인을 올리면
리치로 옮길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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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계속 저 개인을 계속 올리게 되는 게 그 역가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근데 또 한 가지 여기서 지금 제가 조절을 하면서 느꼈던 게 볼륨이 그 부스트 크랭크가 되네요. 아, 그래요? 네, 부스트 업이 돼요. 그래서 보통 봐봐요. 그냥 우선은 드라이브 그냥 냅두, 개인에게 냅두고요. 냅두고요. 볼륨감을 좀 줄었습니다. 부스트가 되면서 톤의 색깔이나 기타 사운드의 그냥 EQ적인 색깔의 부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꼭 개인이나 드라이브용으로 사용을 안 하시고 부스트 용도로 뭔가 포장하는 그런 네네. 용도로 EQ 포장? 뭐 이런 느낌으로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지금 톤 노브가 있는데요. 얘야말로 개인보다도 역가가 적은 네, 그런 노브라고 할 수 있어요. 얘가 어떻게 보면요 셀로판지에 덮는 그런 느낌이에요. 색깔을 바꾼다기보단요 살짝 그냥 덮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살짝만 지금 톤 굉장히 지금 낮게 로우 톤으로 되어 있고요. 하이로 올릴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이 상태의 사운드 자체가 워낙 노멀하면서도 그냥 깔끔하고 청량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 사운드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정말 셀로판지 정도의 얇기로 포장하는 그런 느낌의 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리치랑 볼드는요. 리치가 좀 스프레드한 느낌이고 볼드는 약간 더 봉거리는 뭐 그런 느낌, 헤드룸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이게 아까 전에 싱글 픽업으로 들었을 때는 사실 이게 뭐야? 이게 뭐 잘 모르겠어요. 약간 그냥 너무 안 예뻤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또 이렇게 촬영 슛 들어가니까 규찬님의 손이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 좀 더 사운드가 되게 좀 더 풍부해지고 네. 그냥 드라이브의 역할을 좀 더 많이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가성비라고 하긴 좀 그런 게 가격이 25만 8천 원 이라서 네. 정말 그냥 노멀 그리고 이 드라이브 계열은 다른 뭐 EQ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눌러주는 뭐 서스펜서 기능이 있는 이펙터랑은 다르게 손맛에 굉장히 예민하죠. 자주 네. 그래서 오늘 규찬님 손을 잘 가져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 번 더 그 손맛 한 번만 네. 보여주시겠어요? 자, 여기에서 살살 치는 거랑 자, 솔로잉 할 때 그 강약과 세기와 그리고 손에 그 누르는 그렇죠, 그렇죠. 한번 진하게 한 번만 해주세요. 진하게요? 아, 지금 딱 치는. 아, 그래요? 아, 잘했네. 네네. 잘했네요. 네네. 아, 이거 확실하게 보여드리지 않았네요. 네, 그 강약의 세기와 손맛에 따라서 굉장히 느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드라이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드라이브 계열이 다 그렇긴 하죠. 네. 자, 이거에 대해서 한 줄평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1월 28일에 썬데이 기탐 시청자 한 줄평 패티 드라이브 V2 했었어요. 저희 여기에서 한 줄평이 있는데요. 효빵님이 이게 그 V2가 투 채널로 되어 있었어요. 유닛이 나눠져 있고 예, 거기에 대한 한 줄평인데 버즈비 사운드 믿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굉장히 칭찬해 주셨고요. 그리고 두 개나 연결한 이펙터인데 노이즈도 적고 그리고 두 개 연결한 이펙터라고 믿지 못할 이제
가격이 조금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두 개의 이펙터라고 생각하면은 그 정도의 가격은 아니다라는 그런 평을 내주시면서 한줄 평으로 없으면 허전한 치킨 스탁 같은 페달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육수 내는 그 네네네. 큐브, 치킨 그쵸. 큐브를 치킨 스탁이라고 보통 레시피 한다고. 보면은 이제 치킨 스탁 써 있는데 없으신 분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아, 이런 느낌. 그런 네네네네. 느낌. 그런 느낌. 아, 육수를 있으면 굉장히 좋고, 네네네네. 오, 없으면 뭔가 허전한, 예, 뭐 그런 느낌의 페달이라고 한줄평을 써주셨습니다. 협빵님께 이제 쿠폰 나갈 거고요. 이 쿠폰이 매주 쌓이면요, 그 매주 쌓인 만큼의 금액을 한꺼번에 적립해서 쿠폰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매주 한줄평을 많이 달아주시는 게좀 유리하겠죠. 그리고 많이 한줄평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정말 아니 이분들도 굉장히 좋은 한줄평 많이 달아주시는데 그래도 좀 새로운 뭔가 식구를 대하는 게 저희도 좀 신선하고 좋으니까요. 여러분들 눈팅만 하지 마시고요. 한줄평 꼭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한줄평 주시죠.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네. 제가 파란색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제, 노브도 3개밖에 없고, 네. 너무 예쁘잖아요. 네. 그렇죠? 그쵸, 이거 실제로 보기 네네. 예쁘죠. 네네네. 스트로가 그렇다니까. 네. 보기 좋은 이펙터가 네. 손맛도 좋다. 아, 드라이브 계열 손맛으로 대동단결이라는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손맛으로 네. 대동단결. 이제 손맛으로 시작해서 손맛으로 끝나는 네, 그런 한줄평의 그런 리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예, 보통 이렇게 손맛이 또 많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드라이브 계열이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그렇죠. 드라이브는 손맛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근데 얘는 그게 잘 표현이 되는 것 같은 이펙터라서 기분 좋은 그런 손맛 사운드였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우리 케이크 대 와인점이라고 네. 혹시 와인 좋아하세요? 아니요. 술을 잘 못하시죠? 네. 제가 술을 잘 못해서. 네. 그래도 와인점. 네. 와인점 벌컥벌컥 주시면 됩니다. 벌컥벌컥. 네. 자, 케이크 대 와인점 몇대 몇? 짠. 오! 7점. 7점. 네. 가격대가 약간 25만 원 정도 선이면 한 20만 원 초반대, 25만 안 넘어가고 그렇죠. 초반대였으면 좀 좋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19만 8천 원 정도였으면은 아, 네, 맞아요. 훌륭하지 않았을까? 아, 그러면은 완전 그렇죠. 올라갔죠. 가성비 네네네. 면에서. 근데 약간의 그냥 노멀한 느낌의 평타친 기분이고요. 대신 손맛을 잘 표현해서 그렇게 저득점은 안한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오늘 스프로와 함께, 그리고 모 규찬님과 함께. 해본 시간이었고요. 또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얘기나 뭐 버즈비 식구들에게 네, 소감이라든지. 제가 항상 촬영장에 한번 놀러 온 적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영상으로만 봤는데, 이제 저희 병호 선생님의 연주를 제가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블루스 연주를 하시는 걸딱 봤는데, 연주에서 술 냄새가, 그렇죠. 와, 이게 한국의 블루스구나. 네. 소주 블루스. 근데 이제 그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네. 너무 이제 부담이 돼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습을 하다 왔어요. 근데 너무 편하게 촬영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요. 네. 그리고 저희 이제, 그분의 자리에 있는 게 편하게 촬영할 수 있어서 네. 즐거웠고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웠지만 너무 편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셔서, 아, 네네네. 네, 아, 저희가 감사드리고, 감사하죠. 네, 그리고 저희 밴드도 이제 활동을 활발하게 시작을 하니까 네.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개인 사심이 들어가 있는 빈시트 옴니아 위주의 방송이었고요. 네. 오늘 여러분들 이제 뮤직비디오 나올 거니까 그냥 앞에 조금이라도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묘 규찬님과 함께 진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뵀으면 좋겠네요. 네. 네. 아, 함께한 시간 정말 즐거웠고요. 다음 주에 더 멋진 기어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안녕!
You got time to think of your small old piles of memories. That's all you need. Just enjoy it if you cannot avoid. Stand up. I believe that. We'll be right back.